여왕님, 들리시는지요? 내가 살아있어. 아슬아슬했습니다. 거대 괴수로 모셔왔으니 좀 쉬십시오. 회복하실 때까진 제가 군단을 맡겠습니다. 왜 나를 그냥 죽이고 군단을 차지하지 않았냐고요? 아직 여왕님께 배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 여왕님께선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원시무리 우두머리들의 강력한 정수로 인해 여러 개의 새로운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나면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간다, 맹스크라. 이제 널 보호해줄 혼종은 없어. 나루드는 죽었고 혼종 연구실도 파괴했으니 이제 내 차례군. 아마도 나를 죽일 테지. 떠나고 싶다면 막지 않겠어. 하, 내가 어딜 가겠어. 반은 인간, 반은 저거, 나 같은 괴물이. 그 심정 이해해. 진심이야. 군단에 머물러. 그러면 길이 보일지도 몰라. 다른 건 몰라도 재미는 있겠군. 군단은 한때 아몬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다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아몬이 올 것에 대비해야 해. 일단 맹스크부터 처리하고. 당연하지요, 여왕님. 군단은 전진한다. 이샤, 거대 괴수를 띄워 이곳을 떠난다. 게리건, 당신은 뭔가를 봤어. 나루드의 정신 속에서. 아몬을 봤어. 이 우주보다 오래되고 상상도 못하게 강한 존재. 그가 다시 살아났어. 그렇다면 아몬 역시 군단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린 아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미리 대비해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무리 어미들에게 알려라. 전 군단 코랄로 이동한다. 마침내 맹스크의 죄값을 물을 시간이다. 시간이 됐어. 난 코랄로 간다. 그걸 우리에게 알리는 이유는? 쑥대밭이 될 거야. 끔찍한.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 발레리안, 국민들에겐 지도자가 필요해. 당신 말이 맞소, 캐리건.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 부탁할 게 하나 있어. 군단을 도시 외곽에 결집하시오. 그동안 난 사람들을 대피시키겠소. 이번 전투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그걸 더 어렵게 만들라고? 그렇소. 내가 잘못 봤군, 발레리안. 당신은 아버지와는 달라. 기회를 줄 테니 최대한 활용해.
아우구스트그라드 황궁에서 송신하는 광역 주파수가 감지됩니다. 그래, 나도 느껴져. 아주 잘 들려. 자치형 병사들이여, 나는 귀관의 황제 아크튜리오스 맹스크다. 코란이 저거 군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의 특수무기 연구소는 파괴됐고 방어 체계는 무력화됐다. 내 목소리를 들은 함대는 즉각 코랄로 복귀하라. 인류의 근간이 공격받고 있다. 복귀해서 제군들의 고향을 지켜라. 이제 넌 도관에 든 쥐야. 안 그래, 맹스크? 코랄의 궤도 방어망을 무력화할 무기가 필요하다. 최대한 빨리. 바이로파지 유전자 변형 가능. 부패물을 농축시켜 발사할 수 있음. 제때 준비할 수 있겠어? 군단의 생존은 반복되는 진화에 달려있음. 그 과정을 믿고 유전자를 믿으면 군단은 실패하지 않음. 여왕님, 군단이 코랄 상공에 집결했습니다. 무리어미들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궤도상에 대기하라고 전해. 행성 방어 무기의 사거리 밖에서. 자치령 함대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테란 부대들이 코프룰루 전역에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무리어미 킬리사, 잘 들어라. 거대 괴수로 행성을 포위하고 접근하는 것들을 모조리 없애라.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코랄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많은 테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놈들은 모든 걸 총동원해 이 세계를 지키려 합니다. 수백만 저그들이 행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놈들의 궤도 방어 무기에 사라지겠지. 테란의 승산은 없습니다. 우린 무수히 많습니다. 우린 군단입니다. 군단은 현재 코랄의 궤도방어 병력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성 표면으로 침공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왕님, 지금 거대 괴수들이 대기 중입니다. 군단을 풀어라. 처음엔 낙하주머니를 수도 없이 많이 잃을 것입니다. 우린 수백만 개를 보낼 거야. 극소수만 진입해도 지상에 있는 궤도 방어 무기를 충분히 파괴하고도 남아.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적이다! 쏴버려! 자치령 지상 병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원군이 없으면 부패 주둥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낙하주머니를 전부 다 보내. 목표지는 이 부근으로 설정하고. 자치령 방어망을 통과하는 녀석 있으면 알려줘. 부패 주둥이는 내가 지킬 테니. 뭐지? 말해. 첫 번째 부패 주둥이와 그 호위 병력이 코랄의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알려줘.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왕님.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시간이 되었다. 대담하게 마음 쓴맛을 보여주라. 내 세계에 발을 들여놓다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다. 캐리가 어느 지옥에서 굴러 쳐나왔는진 몰라도 그것으로 돌려보내주마. 시간이 되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복은 계속. 뭐지?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우리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복수는 쓴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시간이 되었다. 부패 주둥이가 곧 착륙합니다. 잠시 동안은 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진입하는 아군 부패 주둥이 대다수가 자치령의 드라켄 방어망에 격추되고 있습니다. 즉, 일단 방어망을 통과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뭐지? 광물이. 국도의 정복 그리라. 우리는 적... 말해. 정복은 계속된다. 뭐지? 군단이 뭐? 복수는 나의 것이다. 주둥이가 코랄의 방어망을 통과했습니다. 말해. 마음 복수는 나의 것이다. 말해. 나는 군단이다.
이어집니다. 파괴하면 제 무리가 아우구스트 그라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시간이 허락하면 관문을 파괴하고 길을 터주겠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왕께서 관문을 파괴하셨다. 도시로 진격해라. 수행할 수 없는 영역. 시간이 되었다.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우리 복수는 나의 것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마음을 비워. 이번엔 뭐지? 여왕이 듣고 있노라. 복수는 날. 말해. 뭐지? 이번엔 뭐지? 복수는 나의 것이다. 말해. 이번엔 뭐지? 새로운 부패 주둥이가 코랄의 표면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여왕이 듣고 있노라. 여왕님, 다음 부패 주둥이는 적진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자치령 기지를 파괴해야 착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랄의 후예여, 칼날 여왕을 제거해라! 여왕이 듣고 있노라.
이번엔 뭐지? 시간이 되었다. 말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이번엔 뭐지? 이 세상은 나의 집. 다음에 해주둠이가 떨어집니다. 방어 준비를 하십시오. 적응한다.
저 북대지둥이가 곧 이곳에 도착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노라. 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여왕 뭐지? 대담하게.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정복은 계속된다. 히드라리스크나 여왕을 변태하면 적 비행 유닛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나? 뭐지? 우리는 적응한다. 이번엔 뭐지? 권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밤의 늑대여, 임무를 주겠다. 적의 위협을 제거해라.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말해. 군단이 모두를 정복한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복수는 마지막 북대 주둥이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이번엔 뭐지? 이 세상은 나의 우리는 적응한다. 이번엔 뭐지?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대군주를 덮어라. 승원에게 고발되었습니다.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뭐지? 모조리 삼켜주마.
군단의 분노를 느껴봐라. 시간이 되었다. 쓴맛을 보여주마, 맨스크. 어미들에게 전해라. 전 병력 출동이다. 자가라, 무리를 데리고 도시 안으로 진격해라. 가서 황궁을 포위해라. 알겠습니다, 여왕님. 황제를 권좌에서 몰아낼 시간이야.